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감염병 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올림픽에 눈이 먼 일본은 백신 접종을 올림픽 개최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접종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백신 접종은 시작 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접종용 주사기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1200만 명분의 백신이 날아가기도 했으며 온도에 민감한 화이자 백신을 오토바이로 배송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부랴부랴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정부의 허접한 코로나 대응의 정점으로 꼽히는 것이 코로나 앱입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작년 5월 IT 기술 퍼솔 프로세스 앤 테크놀로지와 3억 9천만 엔, 한화 약 41억 원의 확진자 접촉을 통지하는 코코아 앱 개발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코코아 앱은 작년 6월부터 제공되기 시작해 2,50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은 확진자와 접촉을 해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량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드러난 사실은 후생성과 계약한 퍼솔이 직접 앱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3개 회사에 3억 6,800만 엔의 재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또 다른 2개 회사에 재하청을 주었습니다. 결국 중간에서 돈만 받아 챙기며 하청에 하청을 연이어 내리다 보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파악하는 데 4개월이 걸렸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책임 소재는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본의 IT 시스템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조차 백신 접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넉넉하게 준비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일본의 후진적인 정책과 IT 시스템 여건 때문에 백신을 제대로 배포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도 일본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백신 접종을 거부하려는 여론까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올림픽에 눈이 멀어 백신 접종을 서두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1차원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일본의 백신 접종이 전국의 국립병원 등 100여 곳에서 의료 종사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장년층 및 고령자는 4월 1일부터 접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접종률이 낮아질까 두려웠던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상품권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사이타마현 미야시로정은 두 번에 걸쳐 맞게 되는 백신을 기준으로 1차 때 1000엔, 2차에도 1000엔, 총 2000엔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접종률 향상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상품권은 동네 100개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급조된 상품권이라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드는 대목인데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는 리뉴얼 예정인 백화점 1개층을 접종 장소로 만들어 접종 후 지자체로부터 접종 필증을 교부받아 할인이나 기념품을 받는 서비스를 검토 중입니다. 이후 일본 언론에서는 백화점 입장에서 리뉴얼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홍보했지만 상식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백화점에서 단체로 접종을 받는다는 것은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백신 접종에 대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월 2일 NHK와 니온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백신을 보관하는 냉동고가 고장나 화이자 백신 1032회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90에서 60도 사이 극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백신 보관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내걸었습니다. 일본에서 맞은 백신을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를 포함해 한화 5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장관은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420만 엔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유족은 한화 220만 원을 별도의 장례비로 받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서 백신 접종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60대 일본인 여성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며칠 만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2월 26일 백신을 접종했고 3월 1일에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뇌졸중의 일종인 지주마카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보건당국은 여성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이라고 밝힌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3월 2일 일본 정부는 여성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생노동성에서도 해외 접종 사례에서 지주마카 출혈과 백신 간의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고 관련 정보를 더 수집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사망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첫 번째 백신 접종 사망자는 일본 정부에서 이야기한 사망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신들은 한국의 백신 접종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집계한 2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한국은 53개 중 8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의 회복력 순위는 한 국가가 코로나를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월 확진자 비율을 인구 100명당 전체 사망자 수, 인구 대비 백신 확보 비율, 인구 대비 백신 접종 비율, 봉쇄 강도 등 11개 항목을 종합해 매달 발표합니다. 주목할 것은 백신을 빨리 구했다고 자화자찬하던 일본은 한국보다 낮은 9위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에 대해 백신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습니다. 블룸버그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백신 확보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대처했으며 그 이유는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일본은 올림픽에만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회가 취소될 경우 4조 5천억엔, 한화 약 48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IOC는 올림픽 출전 선수 대상 방역 가이드라인을 완성했습니다. 당초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접종 장려로 수위를 낮추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백신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접종을 거부한다며 올림픽 보이콧 의사까지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대 변수는 개최국 일본 그 자신입니다. 내부적으로 방역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지만 백신 확보부터 접종 관련 방침도 수시로 바뀌는 등 혼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또다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기간 외국인 관중을 제한 없이 대규모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 770억 원을 들여 정부가 개발하는 건강관리 이동정보 앱을 관중들이 설치하면 2주간의 코로나 자가 격리까지 면제시켜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앱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또다시 거액의 예산을 들여 앱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플리케이션 하나 설치한다고 자가격리까지 면제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야당에서는 신이 만든 앱이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고 일본 국민들조차 과도한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백신 접종도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코로나 음성 증명서만 제출하고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2주간의 격리 없이 일본 전역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방문 장소 역시 본인 동의를 얻어 스마트폰에 남기기는 하지만 GPS를 활용한 동선 추적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방역을 있는 그대로 개방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미 일본의 터무니없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실태가 드러난 만큼 이번 도쿄올림픽은 감염병 전파와 예산 낭비에 새로운 역사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만큼 혹시라도 한국 국민들은 도쿄올림픽 기간에 절대 일본을 방문하지 않을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